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갔을 거예요. 죽여줄게. 불쾌해. 여기는 비관이 먼저 시작해요. 우울증, 비관, 그리고 폭력적. 나 여기 주인이야? 네가 여기... 여기서 며칠만 있어봐. 내가 너 죽여줄게. 뜯지 말라고. 지금 뭐라고 하면은 나를 막 패더라고요. 진짜 빙이 와서 정말 못 고치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언제가 언제인데 10년이 남았다. 그렇게 해야지. 유명한 시인인 칼릴 지브라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숭고한 영혼을 몰락한 영혼으로 만드는 것은 자살이라고 말이죠. 그런데 여기 스스로의 선택이 아닌 누군가의 부름으로 자살을 한 영혼들이 모이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일명 자살터인데요. 그들을 몰락의 영혼으로 몰고 간 그것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인터넷에 올라온 경험담을 토대로 귀곡 산장을 찾아 나섰던 제작진. 목이 잠기는 느낌이 좀 드는데요.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예고라도 하는 것일까. 출발과 동시에 험난한 여정이 시작됐다. 설상가상 도로 한복판에서 여와 신녀와 조연출 양쪽에 접신이 되는 당황스러운 상황이 벌어졌다. 근데 나 가면은 결국 목적지 길목에서 부정을 쫓는 호된 신고식을 치를 수밖에 없었는데 출발 8시간 만에 도착한 귀곡 산장. 그곳엔 누군가 털을 닦기 위해 마련해둔 기도의 흔적들이 고스란히 남아있었다. 그러나 기도조차 소용이 없었던 듯 강하게 느껴지는 영가들의 기운. 저 나무 때문에 여기 있는 온갖 잡신들이나 여기 영가들이 절로 모이게 된다는 거죠. 첫 번째 고스트 스팟. 뭐야? 기가 막히지? 이 미친 짓을 했으니. 그런데 본격적인 탐문을 앞둔 이들 앞에 또다시 예상치 못했던 난관들이 펼쳐진다. 이방인의 방문이 달갑지 않은 듯 계속되는 영가들의 경고. 출연진이 방 안에 들어가는 것조차 힘들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조심스러운 첫근. 그러나 들어서자마자 강렬한 접신이 시작됐다. 죽으려고. 자꾸 귀가에 들려서 죽으려고. 소리가 들려. 소리가? 그만해. 왜 자꾸 왔다 갔다 해? 나 유클도. 우울증으로 자살한 엄마 귀신부터 죽은 엄마 곁을 지키다가 굶어 죽은 아기 귀신까지. 눈앞에서 펼쳐지는 믿지 못할 이야기들. 안타까운 영가들의 이야기가 계속되었고 끝나지 않은 영가들의 경고입니다. 용궁도령이 쓰러져 버렸다. 그래 왜 그래 왜? 저기 빨리 재금 좀 쳐달라고. 재금 와서 재금 좀 쳐주세요. 여기. 도령님이요. 온몸이 경직되는 듯 고통을 호소하는 용궁도령. 예기치 못한 상황에 모두들 당황할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형태의 접신. 그대로 두었다간 용궁도령의 목숨조차 위태로워 보이는 상황이었다. 아까 신났던 양반이구만. 용궁도령을 완벽하게 제어한 기운으로 보아 죽은 지 얼마 안 된 영가가 찾아왔다는 것. 빨리 잘 죽어.
겪어보고 나서 실리고 나서 우리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들어서면서도 왜 저렇게 유난히 더 심하게 실리고 알려줄까. 그 느낌이 상당히 안 좋다 이건 느꼈지만 가서 이제 정말 얼마 안 됐구나라는 거 아는 순간에 아차 싶었어요. 이거는 상당히 위험한 건데. 스스로 목을 조르며 괴로워하는 용궁도우리. 섣부른 대처는 오히려 화를 부를 수 있다. 영가를 달래 안정을 찾도록 유도하는데. 그만 그만 풀어줄게. 옳지. 위험한 접시는 무려 20여 분 동안이나 계속됐다. 아까 들어오자마자 계속 들었다. 마비 증상이다 마비. 접신이 끝난 후에도 용궁도령은 한참 동안 경계를 풀지 못했다. 그에게 찾아온 영가는 무슨 얘기를 전하고 싶었던 것일까? 조금 막 시골 사람처럼 막 그 사람이 되게 막 그 꼬매가지고 40대 중반인데 나이보다 약간 들어 보여요. 지금 그러니까 보이는 게 그렇거든. 그 나이 먹어서 나이 먹어서 늙어 보이는 게 아니라 농촌 사람처럼 막 그렇게 해서 얼굴 다 타고 막 주자면 한두 번도 없잖아. 바로 옆에 있기라도 한 듯 섬뜩함이 느껴지는 죽은 이들의 공간. 일반인 옷이라 일반. 그냥 일반인 옷이 아니다. 지금 죽은 사람 옷이란다. 이 사람 이 옷이 지금 여기서 죽은 사람 옷이라고. 네. 그런 것 같았어. 여기 자살을 위한 공간으로 마련된 곳 같아요. 설사 멀쩡한 사람도 만약에 자살을 꿈꾸고 있는 사람들은 이 장소를 안다 그러면 이 장소로 찾아들어올 수밖에 없을 만큼 지금 여기는 비관이 먼저 시작해요. 우울증, 비관, 그리고 폭력적, 그리고 자기 비하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모든 일에 대해서 부정적인 거. 그렇게 되다 보면은 그거는 무조건 자살밖에 안 돼요. 거의. 첫 번째 고스트 스팟의 실체는 자살을 부르는 죽음의 터. 더 이상의 취재는 어려운 상황. 출연자들의 심신이 안정될 때까지 시간이 필요했다. 그날 밤 귀곡 산장에서는 그 누구도 눈을 붙이지 못했다. 다음 날 제작진은 인근 마을을 찾았다. 지난밤 접신 상황을 토대로 귀곡 산장에 얽힌 사연을 풀어보기로 한 것이다. 도대체 그곳에선 지금까지 어떤 일들이 벌어졌던 것일까? 계곡 올라오다 보니까 폭발하고 있더라고요. 여기 사람이 안 살아요? 아직 눈에 보이 있었는데 멀리 갔어. 멀리 바삐렸어. 제작진을 경계하는 듯 말을 아끼는 마을 주민들. 뭔가 안 좋은 일이 있었던 듯 했다. 아예 손님하고 같이 있다가 일단 총각인데 39살 됐는데 여름 휴가 전에 거기서 그만 없어져 버렸어. 없어졌어요? 응, 목을 내서 그만 죽었어. 얼마 전에 한 세 달 전에 두세 달 전에 죽은 그 총각 얘기라. 그렇다면 지난밤 용궁도령을 찾아온 영가는 바로 얼마 전 운명을 달리했다는 마을 주민이었던 것일까? 제작진은 탐문 끝에 자살한 주민의 시신을 거뒀다는 마을 반장님을 만날 수 있었다. 네, 진짜 가보셨어요? 네. 그럼요. 목 매단 거 뛰고 그래가지고 저 뿌려주기까지 했는데. 빵간을 이제 그 유리 문간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서 있더래요. 그래 발 따라서 이래 보니까 목을 매달 거예요. 밭을 굵게 하는 연구되는 거. 제가 그 사람만 죽은 게 아니고 아주 젊은 사람도 새댁인데 애들 둘라는 게 없고 목맨 사람이 한 줄이 남았죠. 여기에서 목을 매는 그가 처음이 아니었다는 마을 사람들의 증언. 무속인들이 느낀 기운처럼 그곳은 정말 자살을 부르는 터인 것일까.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감정적인 요인에 의해서 그런 일이 많이 발생이 된 거고, 근데 그거를 그렇게 만들도록 유도를 한 원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예요. 저희가 보기에 이곳에 이렇게 지금 문제가 발생되고 자살의 원인이 많이 생기는 이유는 지금 다른 곳에 있다는 소린 거죠. 아, 엄마.
소리가. 그날 오후 출연진은 2차 탐문을 앞두고 만물상을 찾았다. 악귀를 쫓고 털을 달랠 수 있는 불교용품들을 마련하기 위함이었다. 제작진은 지난밤 미처 둘러보지 못했던 또 다른 집채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여와 신녀와 용궁 도령이 흑집과 함께 강한 기운을 느낀 두 번째 고스트 스팟이었다. 다른 방들보다 훨씬 깔끔하게 정돈된 그곳은 부처를 모셔놓는 법당이었는데. 다 돌아보라 그래. 과연 이곳에는 어떤 영가가 있는 것일까? 두 번째 고스트 스팟을 살펴보기 위해 다시 모인 출연진들. 그런데 체험단 중 한 명이 갑자기 눈물을 쏟기 시작했다. 아, 막 너무 짜증나요 지금. 그냥 확 울어요. 아, 나 너무 신경질이라서. 아, 확 울어요. 누가 자꾸 막 부르는 기분이 있잖아요. 다리가요. 또다시 시작된 영가들의 경고인 것일까? 그냥 막 온갖 잡신경들 있죠. 짜증나고 짜증나고 신경질나고 짠하고 가슴 아프고 마음 아프고 온갖적인 거를 다 복합해서 느끼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히 있다가도 좀 누구를 조종해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을. 그것은 단순한 공포가 아니었다. 좀처럼 안정을 찾지 못하는 체험단. 우선은 격해진 감정을 달래는 것이 급선무였다. 너무 놀란 거야, 안 보던 거. 놀래서. 도대체 이터의 어떤 기운이 사람들의 감정을 이토록 좌지우지하는 것일까? 이제 그 비밀을 밝혀내야 할 때이다. 여기부터. 아. 조심스럽게 들어선 법당. 그런데 아! 여기 나가야 될 것 같아.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 듯 여와 신념은 더 이상의 접근을 망설이고 있었다. 아! 잇따라 배를 찌르는 신윤과 함께 처절한 고통을 호소하는데. 아, 지금 주인이래. 자리를 잡고 있어요 지금. 자기가 신이 되는 거야, 신이. 그래가지고 신격화가 돼가지고. 영가를 몸에 실은 여와 신녀. 여기는 시끄러운 소리는 안 되는데요. 안 되는 건 안 되는데 여기서 누구야? 나 여기 주인이야. 네가 여기 주인이야? 누가 반민 내 자리를 차지를 해. 주인인데 네가 여기서 뭐해? 나 여기 지키지. 여기 지키는 거야? 네 집이야? 그럼. 법당이 자신의 터라고 주장하는 처녀 귀신. 아니야. 아니야? 내가 먼저 있었어. 내 자리 차지했잖아. 그래서 네가 내 쫓았어? 당연하지. 어? 당연하지. 지금까지 영가들과는 전혀 다른 살벌한 기운이 느껴지는데. 나를 쫓으려고 그래? 어? 내 자리인데 그럼 어디 가냐? 네가 사람도 해쳤니? 응? 너도 죽일 거야. 죽여봐. 여기서 며칠만 있어봐. 내가 너 죽여줄게. 내가 너를 쫓을 거거든. 과연 그녀의 정체는 무엇일까? 지금? 살기가 사람을 죽이고 싶은 살기가 이런 건가 싶어요.
살기도 굉장하고 악도 굉장하고 이거는 그냥 일반 귀라고 영가라고 할 수가 없어요. 이건 우리가 표현하자면 거의 허주인 것처럼 자기가 신인 양 이제 허세를 부린다 해서 허주신인데 그런 허주신에 속하는 귀예요. 못 들어가지? 지금 여기서만 그러는 거잖아. 그런데 법당 안은 처녀 귀신만 존재하는 게 아닌 듯합니다. 귀국 산장의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또 다른 영가를 몸에 실은 여호와 신녀. 너는 또 누군데? 응? 나 동생. 언제부터 있었어? 나 되게 오래됐다고. 어린 영가는 자신을 처녀 귀신의 동생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다. 나 좀 내버려 둬. 여기 내가 주인이라고. 너네 때문에 여기 사람들 들어오지도 못하고. 원래 못 들어와. 우리 집이니까. 너는 왜 죽었는데? 그러나 죽음에 이른 이유에 대해선 선뜻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그냥 가만히 혼자 있다 죽었어? 너 얘기를 제대로 안 해주면 우리 너 좋은 데로 못 보내줘. 말하지 말랬다고! 누가? 우리 언니가. 언니가? 응. 언니가 먼저 죽고? 아니. 그만. 내가. 네가 먼저 죽었어? 응. 그리고 언니는? 나중에. 나중에? 응. 언니는 왜? 언니는 다쳤다니까? 뭐야 여기 다니다가? 여기 동네 여기 앞에서? 바보같이 당했어. 누구한테? 어떤 이상한 사람한테. 어떤 이상한 사람? 그래서 지금 그렇게 한이 많은 거야 언니는? 우리 언니 틱다 무서워. 처음부터 그랬어? 아니. 안 그랬어? 계속해서 언니의 눈치를 보며 쉽사리 사연을 풀어놓지 못하는 어린 영가. 그녀가 숨기고 싶은 비밀은 무엇인 걸까? 언니가 죽일 수도 있나? 응, 그거 같아. 언니가 동생을 죽인 거라고 지금? 네. 언니가 동생을 지금 죽여서 동생은 말을 못하는 거지. 언니가 무서워서. 그리고 언니도 죽은 거 같아요. 나 오바이트 나올 거 같아. 접신을 통해 무속인들이 밝혀낸 사연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좀처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사연. 그 상황이 눈앞에 펼쳐지기라도 한 듯 역겨움을 호소하며 채원배는 법당에서 뛰쳐나왔다. 죽겠다 진짜. 왜 그래 갑자기. 갑자기 막 언니가 동생 죽였다는 얘기 들으니까 갑자기 막 올라오는 거예요. 막 지금 밝혀지니까 언니가 화가 난 거야 지금. 이게 자기가 비밀로 해왔던 거니 동생한테도 입막음 시켜놓고 동생이 지금 무서워서 언니 때문에 말을 못 하고 있는 건데 우리가 그걸 탁 터트려 버리니까 얘가 지금 화가 머리 끝까지 찬 거야 지금. 진짜 이런 기분 너무 처음이다. 불쾌. 선악나무에 매여 있던 안타까운 다른 영가들과는 전혀 다른 살벌한 기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자살로 이끈 힘은 바로 처녀 귀신의 원혼인 듯했다. 법당이 생기기 전부터 이터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듯 보이는 처녀 귀신. 도대체 그녀에겐 무슨 한이 서려 있는 것일까? 얘도 우울증을 똑같이 겪었어요. 근데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혼자 이 동생이랑 가지고 데리고 있으면서 혼자 굉장히 힘들었던 상황이고 사람들한테 못 쓸 짓을 좀 당해서 본인 스스로가 사람에 대한 불신도 상당히 많았던 걸로 그렇게 보였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면은 그 사람들 감정을 다 일일이 하나씩 이렇게 건드는데 자기도 모르게 자꾸 비하하게끔 만들고 그 상황에서 이제 자해 그리고 자살 이런 걸 유도를 해내고 그걸 조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사람들의 괴롭힘에 시달리다가 동생마저 죽이고 고통스럽게 스스로의 생도 마감한 처녀.
그녀의 한이 이곳을 자살터로 내몰고 있다는 추측이었다. 오랜 기간 머무르며 허주가 된 천의 귀신. 단순한 위령제만으로는 드센 기운을 누를 수 없다는 판단하에 선왕제가 마련됐다. 옛부터 마을의 풍요와 안녕을 기원하기 위해 지냈던 선왕제. 이곳에 모여있는 잡귀와 부정을 쫓아내줄 마을의 소신, 선왕신을 불러오는 의식이었다. 선왕제 통해서 이제 부정 풀어내고 여기 제 올리면서 좀 안 좋은 기운들 다 이렇게 좀 가라앉히고 좀 부드럽게 유하게 기운을 바꿔서 그런 분들 좀 풀어내는 거, 이게 최고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간절한 마음과 정성을 담은 기도가 계속되고 선왕신들의 마음을 알아보기 위해 오방기를 뽑아보는 용궁도령. 여기가 너무 한면치고 원면치고 맺힌 게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해도 이게 성에 차지도 않는데요. 이걸로 해서 풀어질 것 같았으면은 진작에 여기 뭐 이렇게 되지도 않았다고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지금 뭐 쉽게 말을 해서 한 번에 탁 풀어줬으면 좋겠지만은 여러 번 해줘야 될 것 같고, 확인차 뽑아보지만은 그렇게 쉽게 여기서 허락하지 않는 것 같아. 많이 마을 사람들이 많이 빌어야 돼요. 그쵸. 여기 이거 이 하얀기는 공을 많이 들이라는 의미거든요. 뭐 우리만 여기 해준다 해서 마을 사람들은 나 몰라라 하고 그렇게 돼버리면 소용이 없어요. 주어진 명을 다하지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한 영혼들은 오랫동안 구천을 떠돈다고 한다. 죽음을 부르는 자살터. 그곳에 사무친 원혼들의 한은 쉽사리 풀리지 않을 듯했다. 안타깝게 구천을 떠돈 오랜 세월만큼 간절한 정성과 기도가 자살터를 달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닐까. 뜯지 말라고, 뜯지 말라고, 뜯지 말라고. 지금 뭐라고 하면은 나를 막 패드가 돼요. 야! 진짜 비행이 와서 정말 못 고치시는 분들도 많아요. 내가 언제가 언제인데. 10년이 남았다. 그렇게 하지.